느낌이네요, 확실히요. 아, 진짜 다음 타이틀은 진짜 좀 쉽게 쉽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여기 있네. 제가 이 타이틀 정말 힘들게 샀어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진짜 아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매장에 다 하루 전에 들어와서 어저께 방송하신 분들 계셨죠? 그래서 딱 어제 딱 방송을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 안 들어온다네? 우리 동네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아, 진짜 서울을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잠깐만, 근데 더 가면 뭐야. 아, 그래서 근데 주변 BJ들이 이제 다 방송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도 서울로 가야겠다, 왕복 4시간이지만 가야겠다 해서 딱 가려고 했어. 딱 갔어. 딱 갔는데 진짜 국전역, 남부터미널역 두 정거장 남겨두고 갑자기 툼레이더 정책이 바뀌어서 택배는 되고 매장 판매가 금지가 된 거야. 내가 애써 왔는데 다른 사람들 방송 준비하고 다 이러는데 내가 진짜 정말 늦은 것도 진짜 후발주자인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바뀌어서 어저께 못했어. 내가 그래서 진짜 허무해서 역을 몇 개를 더 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이제 구매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 이제 가도 되잖아? 오늘 들어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오늘 가려고 했지. 근데 오늘 안 들어와, 우리 동네. 아무리 기다려도. 진짜 그래가지고 초조하게 있다가 결국 6시 있고 내가지고 진짜 후발주자로 방송하게 됐어요. 정말 힘들게 진짜 그것도 게임 CD 갖고 왔는데 이제 액땜 다 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게임 CD 딱 넣고 설치까지 다 하고 방송을 딱 하려는데 키보드가 고장이 났어. 진짜 방제가 안 써져. 진짜 진짜 기가 차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 진짜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을까 싶다 진짜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생각보다 조금 텐션 낮은 점 죄송합니다. 자, 싸움꾼에서 강철 피부 해피 반격 폭발과 불길에서 받는 데미지가 이거는 됐고 나 이제 사냥꾼에서 하나 올리겠어. 화살 회수 호흡 조절 활 차지 샷에 활 12를 당기고 있는 시간 증가합니다. 아, 나는 호흡 조절도 필요하다 생각해. 화살 회수부터 먼저 하자. 라라야, 우리 곰 잡으러 곰 다음 날 다음 아침에 잡으러 가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아, 그 아버지가 그 전화하신다고 했던 게 이 내용이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저 외국이었으면 저기서 What the fuck 이랬다. Son of a bitch. 근데 우리나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이지. 알겠지, 라라? 이해 안 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어이, 뭐야? 총소리? 조나? 아, 원주민. 원주민들이 지금 고통받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와, 야, 이거 너무 했잖아. 야, 원주민을 몰아낸다라는 게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였어.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제발 확인사살 하지 마, 이 개놈의 새끼들아! 쳐 죽일 놈들, 씨. 가서 잡아! 저런 놈들은 진짜 지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자식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다 뺀 다음에 심장을 찔러 죽여야 돼. 그래야지
고통을 나눠봤지.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할걸? 나라 이제 총소리 들어가지고 여기 없다 이제. 꼭 저렇게 그치? 여기 있나 본데 나라가. 위에 있나 보다. 캠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뭐야, 뭘 짓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저 나뭇가지가 있나 보네. 너무 멀리 가지 마. 또 공격 받기 전에 처리해. 자, 지금 제거 가능해요. 깨자식아. 뭐야? 아, 지금 암살 도구가 없었죠? 주먹이었죠, 지금. 대박. 아니야, 주먹으로 죽인 거야, 지금? 대박이야, 씨. 본부,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큰일났다. 알았다. 하지만 놈들은 놓친 것 같으니까 실종된 조사팀을 제거. 와, 미쳤네, 미쳤어. 그래. 이런 건 차라리 이해가 돼. 뭐 예를 들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목표를 부러뜨린다.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씨. 주먹에 사람을 잠깐만, 나 앉는 키가 뭐야? 이런 데 가면 자동적으로 앉아지냐? 잠시 키 좀 봅시다. 자, 치료가 LB고요. 어허. 자, 숙이기. 아, 숙이기가 B다. 아니 근데 숙이기가 그냥 이렇게야. 앉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가네. 알티가 화살 제자. 샷건, 권총, 라이플. 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일단 갑시다. 돌을 던졌었어요? 아니 이게 지가 저절로 앉네. 내가 따로 앉는 키는 없어. 가만있어. 사망자가 생겼다. 네가 다시 좀 내려줘. 지금 제거해야 돼. 이거지. 좀 빌릴게요.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근데 화살로도. 화살로도 죽여도 되는 게 화살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유적 외부에서 공격을 받자마자 벌어진 일이라고. 그때 놈들이 기지에서 도망친 거야. 양동 작전으로 우리를. 뭐야? 이거 소리 들어? 내가 뒤돌아 있어서 일부러 쏜 건데. 큰일 났네. 헤드샷. 수고. 형이 마무리 패드여도 임마. 니들한테 저거야 임마. 조심해. 놈들이 숲속에 함정을 깔아놨다. 자, 이런 것들 다 얻읍시다. 이 글자는 몽골 거야.
하지만 자, 몽골어 해석 스킬을 1레벨을 올려야겠다 한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올리긴 올려야겠어. 됐어.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자, 이럴 때 지도를 봅시다. 자, 일로 가려면은 약간 뒤돌아서 가야 될 것 같죠? 숙여서 이동이었다고요? 제가? 뭐가요? 키가요? 아까? 아, 그러네. 아니, 그래도 뭐 숙이는 버튼일 수도 있지, 같이 그러면서 밀면서 이동하는 걸 수도 있잖아. 가만 있어봐. 여기를 가려면은 자, 지도를 봅시다. 어머, 간격이 되게 좁네. 망고크림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 가야 돼. 가려면은 저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됐다. 오, 곰 나왔어, 곰 나왔어. 또야. 아니, 근데 독화살로 바꾸는 버튼이 뭐야? 이제 알려주겠지 뭐. 완벽한 개. 곰을 쓰러뜨려라. 곰을 잡고 가야 돼. 자, 나무. 여보세요, 나무 올라타는 거 아니었어? 아, 결국 저기 뭐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곰을 잡으려면은 곰동굴로 가라. 이것도 다 채취해. 싸우기엔 너무 좁아. 조준 중에 RB를 눌러 발사하십시오. 아, 이러면 이제 독이 나간다는. 어, 취소해, 취소. 어. 야야야, 이제 알았다. 자,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분명. 우와, 이걸 안단 말이야? 야야야야야야야. 바로 개 같은 거. 어어어어, 야 잠깐만. 어, 야, 이게 다 썼는데? 야이씨, 야 독화살 만들어. 독화살 됐어. 개 같은 거 이러고 있는 다음에 여기서 뭐 버튼 눌러야 되지. 어디서 감히 이런 싸가. 됐어. 어, 제거됐네. 어. 아,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네. 뭐 추가 타 없네, 그냥. 독만 쏘면 끝나네. 나는 독으로 한 다음에 가서 그냥 칼로 아작내 버리려고 했거든, 방금. 뭐야? 선물팩. 자. 오, 잔인해라. 이런 것들. 자, 지금 이게 가죽이잖아? 가죽 다 얻어. 다 얻어, 다. 모든 템 다 얻어야 됩니다. 반자동 권총 부품. 자, 금고를 열어서 무기 부품과 업그레이드 도구를 획득하십시오. 특정 무기의 모든 부품을 모으면 베이스 캠프에서 그 무기가 잠금 해제됩니다. 야, 이거는 터지는 거 아니지? 설마. 아, 구호품. 작은 주황색 상자 안에는 보상이 들어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여기는 이제 갈 필요 없어. 오, 이건 뭘까? 선지자의 무덤 안에서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형제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도 수백 명이 죽었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들도 수백 명이 죽었지만 결국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무덤을 봉인했으며 근처 마을 주민에게 선지자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야.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곳을 숨겨야 한다는 교묘한 협박을 하고 떠났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들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겠습니다. 누구도 트리니티 교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어서 보는 거고요. 혹시 이게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마문을 검색해서 1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하루 뒤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스토리까지 깔끔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몽골군의 길을 따라가고 사라진 도시의 자취를 찾아라. 야, 이거 올라가는 거네. 허야! 오! 페이크였어. 오우. 와, 저 머리가 제대로 맞았거든요, 지금. 젠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머리가 먼저 떨어졌는데. 어, 분명히 머리가 잠깐만. 이거 뭐 있다. 이건 템이야. 이제 알았어. 선지자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놈들도 목적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자들을 숙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국경지대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거야? 제공하고 선지자 추종자들이 선지자하고 신기하게도 그 협력자들은 트리니티 교단들이 워낙에 쫓아오니까 트리니티의 분노로 위협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는 게 있어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더군요. 선지자가 신기한 방식으로 사람 굴리는 것 같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게 좋은 지금 뭐야 힌트를 알게 됐는데 느낌상 느낌상 왠지 선지자가 뭔가 사람을 꼬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뭐 이런 거에서는 거의 보면은 거의 이제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주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뚱 맞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시베리아 황무지 아주 여긴 아니야. 여긴 이제 왔던 데고 막 그런 게 있어. 막 그런 게 언차티드로는 되게 많이 나와. 뭔가 약품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사람들 막 홀리게 하고 얼어 죽는 거 아니야? 환각 같은 거 막 보이게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뼈를 깎아 만든 화살이야. 몽골 공예품 같아. 조사 아 이거 뭐야? 조사에서 숨은 정보라는 게 있네.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몽골 군수가 적을 겁주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쏘던 화살이야. 근데 이거 아마 해도 경험치 추가적으로 주진 않을 거야. 엘티 누르고 있으면 잠수한다. 야, 야 이 느낌이 더 좋다. 지상보다. 잠깐만 빨리 가야겠는데. 야 빨리 가야겠는데. 다행히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네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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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야. 자, 여기도 캠프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아 무기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활. 자, 유지 시간 업그레이드 가능.
입장은 이게 낫고